강원 브리핑입니다. 강릉 원주대가 1도 1국립대 혁신 모델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대한 학교 구성원 찬반 투표를 추진합니다. 강릉 원주대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12일과 13일 글로컬 대학 30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뒤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학교 구성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대상은 전임 교원과 조교를 포함한 직원, 총학생회 추천으로 구성된 학생 대의원 등입니다. 강릉 원주대는 투표율이 50%를 넘고 투표자 수의 과반이 찬성하거나 전체 평균 찬성률이 80% 이상일 경우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오는 14일 원주시청에서 자동차 필터 시스템 전문기업 세원과 공장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체결 이후 내년까지 원주 태장 농공단지에는 자동차 선루프 제조 공장이 증설될 예정입니다. 또 공장 증설에 따라 2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나섭니다. 지난 7월 중순 원주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산사태 등 11곳에 산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사태 피해지 5곳과 산림 피해지 등에 대한 복구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턱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를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의료사고 피해 입증과 대리수술, 성범죄 방지를 위해 마련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입니다. 유예기간 2년을 거친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안에 따라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데요. 의사단체는 CCTV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유발하며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CTV 설치 비용을 누가 지원하느냐와 관련해서도 여론이 뜨겁습니다. 법 시행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까지도 애매한 규정과 너무 많은 예외 조항에 의료진과 환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곧 세부적인 수술실 녹화 운영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CTV 설치가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는 15일부터 3일 동안 2023 원주 기업 종합 박람회가 원주 젊음의 광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존 소비재 기업 중심의 현장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과 건축공사 자재 기업을 홍보하는 공공구매 상담관을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이 밖에 30명의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16일 오후 4시에 영월읍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장동선 한양대 교수, 김민철 야나두 대표의 세상을 바꾸는 15분 강연, 가수 선우정아 등의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론쇼, 서커스 아티스트 공연, 체험부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48회 정선 아리랑제가 14일부터 17일까지 정선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아리랑 경창대회, 아리랑 길놀이 퍼레이드, 민속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또 정선 아리랑 4대 명창의 특별 공연, 국내 최초 서커스인 동춘 서커스, 정선 아리랑 뮤지컬 아리아라리 등 다양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